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진행을 맡은 미갈 좁쌀입니다. 야, 오늘 오프닝도 바뀌었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쓴다더니 그 사진 네, 썼네요. 그러게요. 네. 사진을 어제 드렸는데 네. 아, 역시 나이스게임 TV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롤드컵이 엄청 핫하잖아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와 함께 우리 현수한 해설도 반짝반짝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벼락 출세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나이스게임 TV에서 가장 개인 방송 많이 보는 분이거든요. 부러워요. 아하. 네. 아, 뭐 이렇게 칭찬해주시니까 몸들 말 모르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조명도 네. 오늘 제 옆에 있어가지고 승천하겠어요. 아, 그렇네요. 네. 자, 오늘은 그 롤드컵 못지않은 아주 재밌는 이 꿀잼 장인어른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장인이 정말 굉장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판테온 장인 스파르타 정예병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판테온 장인 마스터 티어에서 다이아 1티어에서 놀고 있는 판테온 장인 스파르타 정예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름은 김수종, 나이는 23, 포지션은 탑과 미드. 그리고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네. 판테온으로 되게 다양한 라인을 가시더라고요. 뭐 다 가시던데 그냥. 아, 예. 그냥 서포트 걸리면 판테온 서포트 가고 네. 원딜 걸리면 판테온 원딜 가고 정글도 판테온 정글 가고 다 가요. 그렇군요. 예. 뭐든지 판테온으로 간다. 그리고 판테온이랑 챔피언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판테온 장인님에 걸맞는 닉네임과 라인이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예. 닉네임도. 자, 경력을 좀 볼게요. 뭐 아프리카 BJ 유튜버라고 돼 있는데 좀 방송 활동을 좀 하시나 봐요? 아, 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군요. 예. 오늘 방송에서 제대로 스파르타 정예병 이 판테온 장인들의 모습 보여준다면 어제 유튜브 채널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60명. 아, 오늘 좀만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셔도 네. 200은 순식간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자기 PR 제대로 하고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4드론 창시자. 오, 네, 4드론 판테온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티어가 낮아서 못 만나봤는데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를 본인이 제일 처음 했다 이건가요? 아, 예. 제가 다이아 1 마스터 구간에서 처음 네. 개발해서 쓰다가 그게 파카 BJ 영상에 그게 떠가지고 네.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다른 분들이 따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호진님 방송에도 유튜브가 동영상 올라가서 이제 예, 그게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아, 이거 몰라 뵀습니다. 악수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예. 뭐 말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너도 하고 싶어요? 아, 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 샵 오늘 경기부터 승격전 쪽은 어떤 이야기죠? 아, 지금 이 계정이 네. 마스터 승격전 0승 0패 상태인데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승격전 플레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야, 깨끗한 도화지를 여기 들고 오셨네요. 예. 아, 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쫙 하면 되는 거죠. 예. 두 명 싹 해가지고 백일장 느낌 나는데. 예. 예. 아, 뭐 본인은 0승 3패 했지만 우리 장인님은 3승 0패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2승 2패로 나왔습니다. 아, 음교회. 그래. 예, 그랬었나요? 챌린저 찍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0승 3패 했죠, 제이스로. 알겠습니다. 이델리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판테온 장인님과 함께 할 건데요. 본격적인 플레이를 보기에 앞서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제닉스 오늘 상품 이야기를 떠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상품 10월달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스톰엑스 M3SE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낮겜 공식 여신 누군가요? 불누나. 그렇죠. 아, 불누나가 주연으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블로나님. 블로나님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크게 따지는 건 없는데 제 이상형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꼭 어려야 되고요. 외모상으로는 턱선. 턱선이 꼭 날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컬러 이펙트의 마우스. 내 손에 착 감기는 놀라운 그립감. 스톰엑스 M3 SE 절찬 판매 중. 다임! 아니 그동안 안 하다가 또 오랜만에 하네요. 아 예. 박수 주세요. 박수 치시면 돼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우리 PD님이 자막을 준비해줬더라고요. 네. 아, 그럼 해야 되거든요. 자, 미간의 제닉스 타임. 오늘 만나볼 상품, 스톰엑스 M3 S입니다. 아, 영상 굉장히 좋았죠? 멋있었습니다. 네. 아, 불누나의 그 여신 미모만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꿈 네. 미모였죠. 학원만 봐도 누군지 다 알 수 있더라고요. 아, 전 잘 모르겠던데요. 네. 자, 불누나도 반했다. 바로 그 마우스, 바로 스톰엑스 M3 S입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고 아 불누나가 어디에 반한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 밑에 자막을 보시면은 RGB Illumination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RGB라는 거 들어가기만 해도 일단 가격이 올라가요. 아,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빛이 안 나고 있지만 여기 이 날렵한 이 라인, 요 라인에 RGB 일루미네이션 LED 빛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렇죠. RGB 들어간 LED는 여러 가지 색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지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날렵한 선을 보세요. 이 선과 컬러감에 불누나도 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우스 뭐 성능만 보고 많이 샀지만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의 시대죠. 그렇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잘 빠진 스톰엑스 M3 SE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네. 이번 거는 다른 것보다도 더 마음에 듭니다. 약간 취향 저격이에요. 네, 사세요. 제 마우스 고장 난다면 살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고장 내야 될 것 같네요.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럼 안 되는구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인어른 시작해 볼 건데 장인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죠. 예. 네. 좋아요. 자, 이제 지난 주부터 우리 다시 장인님 장인어른으로 돌아왔을 때 포문을 여는 좁쌀이 코너가 있거든요. 아. 네, 자, 이제 부릉부릉 시동 좀 걸어주세요. 네. 얘기하면 맞춰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맡게 된 이 가장 중요한 장인어른의 포문을 여는 이 질문은, 판테온을 왜 시작하셨나요? 판테온을 시작하게 된 계기란? 아, 원래 제가 블라디 장인이었는데, 블라디를 하다가 너무 초반에 약해서 답답하고 짜증나서 질려서, 블라디를 버리고 초반에 센챔 뭐 없나 찾다가, 네. 판테온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 네, 옛날부터 판테온 조금씩 하긴 했는데 아 판테온이 초반에 세지 하면서 생각해서 이제 판테온을 파게 됐어요. 아~ 해보니까 근데 역시 확실히 초반에 센 게 재밌고 초반부터 스노우볼 굴리면서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게임하는 게 재밌어서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판테온을 네, 그래서 판테온을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판테온을 몇 판이나 했는지 혹시 PD님 뭐 자료 화면 준비됐습니까? 저희 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장인님 스파르타 정예병이 어디 올라가 있느냐 판테온 장인 랭킹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지막지합니다. 판수가 네. 진짜 대박이네요. 네, 1위랑 별로 차이 안 나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다이아 1이지만 오늘 마스터 티어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봐도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판테온에 약간의 그 일가견이 있거든요. 아, 조예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랑 같은 팀이었던 친구가 판테온 장인이어가지고 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로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친구 있었고 저도 사실 네. 좀 초보자 시절에 1500점에서 1700점까지 판테온을 올라갔어요. 생각 없이 하면 네, 네. 생각 없이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끝에 한 글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사소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판테온 오래된 챔피언이고 뭐 LOL을 플레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장인어른 보면서 판테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이게 상남자 챔피언의 대표 주자 중 하나라서 혹시 모르죠. 그렇긴 네. 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챔피언 스킬 탐구 시간입니다. 예. 박인님 여기서 그 챔피언 소개로 가셔가지고 스킬을 여기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아까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네. 오늘 판테온만 잘하면 구독자 수 200명 이상 확정입니다. 왜냐면 아저씨들 챔피언이라고 약간 자조적인 채팅이 나왔는데 아~ 잘하기만 하면 무조건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일단 판테온 스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패시브부터. 방패 방어술. 네, 방패 방어술은 이제 상대 평타를 막는 건데요. 평타뿐 아니라 평타 강화 스킬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라인전에서도 유용하고 특패 골카 같은 것도 막혀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유용한 스킬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타워 데미지도 또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요? 그건 네, 다른 거였나요? 포탑 데미지도 막아서 이제 다이브 할 때도 정말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Q 스킬 보겠습니다. 요것! 요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라인전하면. 아~ 네. 요 투창. 예, 네, 투창은 이제 견제용 스킬이고 데미지도 꽤 준수하고 좋은데요. 예, 네, 저는 투창은 선 마스터를 안 하고요. 다른 방태 장인들이랑은 다르게. 네. 투창은 이 심장 추적자부터 먼저 마스터하고 마스터를 하는데 아~ 어쨌든 투창도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큐 선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심장 추적자 선마가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 심장 추적자 선마하는 판테온 만나면은 상대하지 마라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 네. 판테온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스킬 트리를 타죠. 그럼 바로 심장 추적자 한번 알아볼까요? 이 스킬. 아, 예. 심장 추적자는 순간 누킹 스킬인데 그 앞 정면 지역에 그 데미지를 가하는 스킬인데요. 네. 이게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폭딜이. 이게 투창보다 두 배 정도 데미지가 세요. 그래서 거의 말도 안 되네요. 이거를 선마를 하면은 네. 폭딜이 투창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 정리도 좋고 여러모로 저는 그래서 이 선마를 먼저 해요. 투창 선마가 견제는 더 좋은데 네. 한방 폭딜은 심장 추적자가 더 좋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확실히 라인전부터 좀 키를 내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예, 약간 네. 보태드리자면 심장 추적자가 일반 기본 데미지는 낮아요. 근데 3타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챔피언 상대는 2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테온이 본인의 강함을 기준을 따진다면 강함의 척도를 나눈다면 심장 추적자로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에 죽으면 지금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 그냥 길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다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네. 심장 추적자로 원거리 미니언 다 죽으면 진짜 센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W 스킬 한번 보죠. 네, 이것도 정말 판테온한테 꽃 같은 스킬인데요. 예. 제오니와의 방패, 이거는 적한테 확정 스턴을 걸 수 있어서 그 적을 1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확정으로 피할 수도 없게 스턴을 걸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팀이랑 같이 한 명을 점사한다든가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원컴으로 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패시브도 바로 그 활성화를 시켜서 평타 한 대랑 타워 한 대를 바로 막기 때문에 다이브 할 때도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패시브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타워 한 대를 막고 W를 쓰고 타워 두 대를 맞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심장 추적자를 쓰고서 아니 제오니아의 방패를 쓰고서 바로 심장 추적자를 쓰면은 상대가 심장 추적자는 논타겟 스킬이라서 피할 수도 있는데 네. 스턴 상태라서 아예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W 그래서 후에? W 후에 이가 콤보예요. 아, 이 선마를 했을 때. 예, 네. 여기 기본 콤보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궁극기 보겠습니다. 예, 판테온의 궁극기는 이제 특패처럼 로밍을 가기에도 좋고 합류하기도 좋고 운영을 하기도 좋은 아주 좋은 궁극기인데요. 네.
이거는 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혜 궁보단 좀 더 쓰기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다. 네, 많이 써보셔야 돼요. 예,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많은 패치를 통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대강화를 사용했을 때 보이는 원이 아군한테 먼저 보이고 두 번째 원부터는 상대한테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핑도 자동으로 찍혀요. 저 몰랐어요. 판테온 날아간다고. 그렇군요. 많은 패치가 되었거든요. 예. 네. 보통 저는 판테온 예전에 했을 때 궁을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저 궁을 좀 쓰는 그런 뭐 팁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궁은 이제 적 팀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적보다 네. 한참 뒤에 쓰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아군이 물린 상황에서 합류를 하는 상황이라면 아군 쪽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그렇군요.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여기까지서 판테온 스킬 알아봤습니다. 네, 바로 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판테온 하면 옛날에 예능 빌드도 있었죠. 공속 판테온이라고 해가지고 네. 패시브를 엄청 빨리 돌리면 타워를 이론상 한 대도 안 맞고 밀 수 있어요. 미니언 없이도.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되긴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비효율적이었다. 그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장인님을 위한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완수하면 상품을 드리거든요. 네. 이 판테온 미션 좀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키를 많이 따기? 키를 많이 따기. 아, 저희는 그렇게 쉬운 거 안 드립니다. 그렇죠. 예상한 게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의적인 미션이 많죠. 그렇죠. 자, 어떤 미션인지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자, 이번 주 장인 미션은 35분 이상 가는 게임 이기기. 이거 상당히 난이도 높습니다. 생각보다 특별히,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한 번만 해도 봐드릴게요. 한 번만 성공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어렵진 않고 그냥 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운에 따라 다르다. 네, 게임이 오래 가면은 네. 할 수 있고 게임이 빨리 끝나면은 못하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빵통기한이다. 뭐 판테온이 35분 경기를 뭐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행동기한이 지났다. 뭐 이런 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판테온한테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평소에 듣는 말이랑 많이 다른데요. 픽만 해도 막 뭐 빵 모시기 저시기 이러면서 막 여러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 아 판테온을 그 초보자분들은 보통 유통기한이 있다 생각하는데 판테온을 네. 잘 쓰면은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오늘 실제로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게임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럼 좀 아직은 이제 큐가 안 잡혔으니까 예.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유통기한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판테온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 이유가 네. 데미지가 후반 가면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탱커들한테는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예. 판테온이 후반에도 딜러들은 충분히 원콤 낼 수 있는 딜이 나와요. 그래서 딜러를 암살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유통기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드락사르, 뭐 요우무, 양날도끼 그런 거 들고 원딜러한테 한번 심장추적자 때려버리면 네. 못 버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심장추적자의 숨은 스킬 옵션인데 심장추적자를 찍고 나면 판테온의 투창이 상대방 체력이 15% 이하일 경우 100% 치명타입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래서 판테온이 막타를 잘 먹어요.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체력 낮은 상대에게 투창을 맞추면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엄청 아픕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판테온을 플레이하면서 판테온은 유통기한이야, 판테온은 뒤가 없어 이런 멘트 하는 분들은 판테온에 대한 숙련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시원하네요. 예. 그리고 저희 회사에 그런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예, 사장님이신데 예, 네. 판테온은 뒤가 없다고. 뒤는 없는 챔피언인데 미래는 있습니다. 아이템 덕에. 그렇군요. 예, 시즌 2에는 미래도 없었죠. 예전엔 그랬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판테온을 플레이할 때 좀 벤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나요?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저는 무조건 파이크를 벤하는데 그 원딜을 중후반에 암살을 할 때 뒷궁을 써서 암살을 하거나 할 때 파이크가 네. 원딜을 정말 잘 지키더라고요. 다이아 1 이상에선
그래서 저는 파이크가 있으면 원딜을 못 딸 때가 많아서 네. 파이크는 무조건 밴해요. 파이크를 밴해야 된다. 다른 서포터는 있어도 충분히 원딜을 잡을 수가 있는데 파이크는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파이크는 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라인전상으로 좀 잠깐만요. 좀 얘기가 예. 제가 미드가 걸렸는데 탑분이 네. 자기가 미드가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좋네요. 네. 네. 그럼 장인님은 탑으로 이제 판테온으로 보통 탑을 주로 가시는 건가요? 네, 탑이 모스트고 네. 그리고 탑이 안 걸렸을 땐 미드를 가요. 탑이 모스트시라고요? 빨리 올라가셔야겠는데? 이게 그 예전에는 판테온은 탑을 가면 이 궁극기로 로밍 갈 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이 되다 보니까 뭐 탑보다 미드가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영광으로 알아라.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탑을 자주 가시니까. 근데 그래도 탑이 더 좋은 게 예. 보통 미드에는 그 AP 챔피언도 많이 나오고 좀 조합상 판테온은 전사 챔프다 보니까 그 탑을 가는 게 팀 챔피언 조합이 잘 맞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탑이 또 좋은 게 탑은 라인전을 상대를 압박하면서 솔킬도 쉽게 딸 수가 있어서 미드에 비해서 예. 판테온의 초반 강한 라인전을 극대화시키려면 탑이 좋아요. 그렇군요. 왜 웃으시죠? 다이아일까지 만약 올라가면 판테온 배날려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라인전. 그렇군요. 네. 자기들은 방송 중에 본인 솔랭 걱정도 하고 있는 우리 현수한 해설입니다. 자, 지금은 상대 탑이 우르곳이 나온 것 같죠? 예, 우르곳이네요. 예. 요즘 우르곳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예. 우르곳을 판테온이 카운터 치면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오. 실제로 이 우르곳 상대로 판테온이 할 만한가요? 예, 우르곳이랑 판테온은 반반 정도라고 생각해요. 실력 싸움이라 생각해요. 실력 싸움이다. 지금 채팅창에 판테온 룬 여진이 제일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예, 저는 무조건 여진 만드는데 여진이 가장 좋은 이유가 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찍으셨는지?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진, 뼈방패, 번데기, 불굴의 의지 그리고 네. 폭풍의 결집, 절대 집중을 부특성에 찍는데 이거 예. 두 개를 하는 이유는 공격력을 한 20분에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도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테온한테 정말 잘 맞아서 좋고 여진은 이제 판테온이 W로 그 바로 스턴을 넣으면 여진이 바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방어력이랑 마법정력이 순간적으로 100이 넘게 증가해서 한타 때 판테온이 뒷궁을 써서 적 원딜을 물었을 때 점사를 당할 때도 데미지를 거의 다 씹고 안 죽을 수가 있고 한번 버틸 수 있는 네, 네. 라인전에서도 여진을 들고 W로 먼저 들어가서 딜 교환을 걸면 상대도 저를 때리는데 근데 여진이 활성화된 상태라서 안 아파서 네. 딜 교환을 이기기도 쉬워요. 배워갑니다. 네, 너무 논리적이시고, 네. 뭐랄까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론상 정말 네. 딱 맞아 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아이템으로 메꾸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여진을 들고 딜템만 가도 충분히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딜과 탱을 둘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자,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네, 그런 멋진 플레이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이 35분이라서 저 타이머가 들어가고 있네요. 금방 들어가죠. 네. 저희가 리허설 할 때 PD님이 앞에 00에다가 34를 넣어가지고 34시간 동안 하게 만들었다고요? 네, 아까 그랬었죠. 네. 피드백이 빠르시네요. 그리고 1레벨에 W를 찍으셨습니다. 1레벨에 Q를 찍는 거는 그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나 소모는 심해서 견제 용도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W를 찍고 라인을 그냥 평타로 밀어요. 그러면은 천만은 이 스킬을 하는 거고 1레벨엔 W를 찍고 네 2레벨엔 Q를 찍고요. 2레벨엔 Q를 찍고 네. 진짜 장인이죠. 보통 네. 1레벨에 다 Q 찍거든요. 네 맞아요. 1레벨에 W를 찍으면 또 좋은 게 이런 초반 인베 상황에서 그 키를 퍼스트 블러드를 공짜로 먹을 수 있을 때가 꽤 있어요. 그런 기회도 잡기 위해서 W를 찍는 거예요. 고전적인 인베이드의 강자죠.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챔피언 중에 하나가 판테온이거든요. 기본 유속이 아마 마스터이랑 같이 최고 속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방면에서 따져봐도 1레벨은 W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군요.
자, 실제로 우르고 상대는 어떤 식으로 라인전을 펼치실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장인님은 지금 마스터 승격전 첫 번째 게임입니다. 아, 딜교환 처음부터 세게 세게. 네. 네, 1레벨에 더블을 찍으면 이렇게 여진이 터트려져서 상대가 그 상대랑 1레벨에도 딜교환을 큐보다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타를 한 대 씹기 때문에 눈을 생각해도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거군요. 아, 근데 역시 우르곳은 우르곳입니다. 야, 엄청 예. 아픈데요. 자, 판테온은 보통 몇 렙부터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딜교환을 할 수 있나요? 한 3렙 정도부터 강해지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하지 마. 자, 이제 2레벨. 자, 투창을 찍었습니다. 뭔가 긴장돼요. 이게 마스터 승격전이다 보니까. 아하. 오늘 사주 생각하고 가면 그냥 마스터 찍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심지어 판테온으로. 방송에서. 이만한 게 또 어디 없거든요. 예. 자, 지금 트위치가 좀 아프다. 아이고, 드레이븐이 더 아프네요. 탑라이너 입장에서 이렇게 바텀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네, 그럴 땐 별로 안 좋죠. 근데 판테온은 6렙부터 로밍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바텀으로. 그래서 초반에는 죽어도 게임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다. 지금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기본이겠지만 CS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드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언에 치명타 터지는 거 보이죠? 미니언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아래면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막타 먹기 쉬워요. 저도 오늘 좀 보고 랭크에서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저 판테온도 스킬이 있거든요. 용산약품 판테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슬쩍 핑을 찍었어요 지금. 사실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나요? 아, 이럴 때는 좀 최대한 안 죽고 살리려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이 생기면 그냥 집에 가는 게 물약을 다 먹어가지고. 아, 근데 집에 가면 안 되겠네요. 하나 더 먹어. 한마디로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뭐 쿨하게 집에 간다. 예, 그리고 네. 판테온이 처음에 물량만 있을 때는 별로 안 세거든요. 공격력 템이 롱소드 두 개 정도가 나와야 그때부터 세지는 챔피언이에요. 지금 리신이 옆에 왔죠? 아, 깔끔하네요. 딜 시원하게 들어갔어요. 라인이 너무 길어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아하! 잡았네요. 좋아요. 살짝 아까운 거라면 퍼블이 아니라는 거? 그렇긴 합니다. 저 일단 기분 좋게 시작이 됐어요. 어느 사이인가 심장 추적자 3레벨 됐죠? 네. 순간이 또 바로 들어오죠? 판테온은 갱호응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네. 정글러 부르면은 거의 필킬이 나와요. 근데 옆에서 일단 빠지고 마나가 없어서. 이거 약간 더 손해가 된 느낌인데요? 큰 손해가 될 수 있죠. 네, 쌍부프까지 우르곳이 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얄미워요 저거. 근데 뭐랄까 장인님이 당황하지 않으시고 되게 침착하게 플레이를 잘하세요. 순간이동 왔죠? 네. 자. 역시 기본이속. 빠르게 제일 빨라요.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빼는 게 나아요. 네, 미련을 가지지 마라. 이게 마나만 있었다면. 너무 아쉽네요. 이번 웨이브까지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겁니까? 네, 라인을 밀 때는 이렇게 2선마를 하면 라인이 빠르게 밀려가지고 네. 2랑 평타만으로 라인을 미는 게 예, 좋아요. 그쵸? 그렇군요. 네. 실제로 판테온이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2선마를 하면 라인 클리어가 엄청 좋아져요. 중상위권 정도는 돼요. 템프 중에. 자, 실제로 좀 빠르게 또 라인도 밀어주셨고
이렇게 6렙을 찍으면 이제 바텀을 로밍 가면 돼요. 판테온이 6렙을 찍으면 바텀은 보통 무난히 찍으면 4렙이기 때문에 이렇게 5렙이나 네. 궁극기가 찍히지 않은 상태라서 판테온이 궁로밍을 가면 쉽게 당해주거든요. 게다가 초반에 우르곳을 따서 우르곳이 복귀테를 써서 펠이 없어서 제가 바텀 로밍을 가도 우르곳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텀을 터뜨리고 바로 커브를 먹을 수 있어요. 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초반에. 아 이게 약간 스파르타 정예병식 판테온 운영이군요. 네. 상대 서포터 잡아가지고 근데 원딜이 안 빠졌네요. 이러면 이제 가는 겁니까? 혼자서? 예, 궁을 쓸 때는 상대의 무빙을 보고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기 완벽한 시죠? 네, 타이밍 완벽하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대박. 우와. 대박. 루시안도? 이게 라인전이 아니라 로밍으로 그냥 운영으로 게임을 터뜨려버리고 있습니다. 네, 판테온은 라인전을 지더라도 운영으로 게임을 풀 수가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진짜 잘하시네요. 확실히 매섭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운영을 굴려낸다면 이득을 굴려낸다면 판테온 뭐 유통기한 아예 없죠. 네, 장인님이 말한 걸 지금 직접 플레이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트위치 서버가 좀 아프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러면 저희 뭐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볼 수 있고 카카오도 볼 수 있고. 아 근데 우르고 너무 튼튼해요. 아 그렇네요.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네, 다른 곳에 가셔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평소에 이렇게 라인을 먹다가 궁 풀이 돌 때마다 네. 로밍을 가는 식으로 하면은 무난해요. 그렇게만 해도 그게 정석적인 판테온의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잘하시고 플레이도 잘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자 이런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나이스 게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해야 돼요. 추가해야 돼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장인어른 네. 방송이요. 더 추가해야 돼요. 그쵸 그렇긴 한데. 정답에 근접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에 오늘 누가 나왔죠? 맞아. 문제의 네. 답이 있습니다. 네. 스파르타 정예병 그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많이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청취 캐스터가 죽었네요. 이건 죽었네요. 그렇게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방금 우르곳 궁을 플래시로 피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집중을 못했네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괜한 말을 걸어가지고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죽였네요. 순간적으로 몇 미딩이 안 되셨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한 번에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예상 외의 답변이 나와가지고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씨 따뜻한 답변이어서.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낙임을 생각해 주시다니. 자 어쨌든 바텀은 우리도 포탑을 밀었고 비어있는 미드에서 르블랑이 좀 활기를 쳤어요. 그리고 장인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죠. 라인전은 좀 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운영으로 풀 수 있다고. 네 맞아요. 판테온이 솔직히 우르곳 상대로 1대1 맞다이를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네. 우르곳 궁이 이제 판테온 궁은 맞다이용 궁이 아니기 때문에 로밍용 궁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운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중반에는 판테온 궁이 글로벌 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이드를 밀다가 상대가 사이드에 오거나 한타가 열리면 궁으로 합류하는 식으로만 플레이해도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르곳은 지금 미드에 가 있는 이유가 우르곳이 자기가 사이드에 오면은 판테온이 궁으로 이니시 걸 거 알아서 미드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CS 손해가 일어나죠. 이렇게 우르곳이 오면은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대로. 네, 이거 딱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네, 좋은 먹잇감들 맛있게 챙겨갑니다. 네, 우르곳이 제가 탑을 미니까 탑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으로 제가 미드를 가면 4대5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판테온 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보통 장인어른 볼 때 장인이들 플레이를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판테온 장인님의 플레이는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해 보이긴 하죠. 네. 여기서 들어갔어. 자
어, 랜턴 안 타고 랜턴 안 타고 킬다 킬 계속 넣었어요? 킬다 우와 잡아댐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었죠 예 그래도 그렇죠 일단 당장 킬은 1대1 교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리신이 보고 있죠? 전령 그냥 줄 수 없다 음파 한번 던져보고 들어가고 어 일단 멋있는 플레이였어요 자, 우리 리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쿠! 들어가서! 오! 어, 집착이 강해요 네. 결국 성공하고 우르고도 어. 우르고 잡으면 크죠? 그것도 드레이븐이 먹으면 네 그런데 마무리가 와 드레이븐 달려 못했고요 네 좋습니다 거의 뭐 일석삼조 느낌이죠? 전령 먹고 킬 챙기고 미드 살고 네 판테온이 좀 쉬운 챔프인 게 이유가 그냥 중반부터 1차 타워가 밀린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사이드만 돌면 돼요 사이드만 돌다가 궁이 생기면 이제 궁으로 합류를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사이드를 밀다가 잘리면 안 돼요 네 회생장에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드락사르가 아니라 요우무를 먼저 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판테온은 이동 속도가 중요해서 네 요우무가 없으면은 적 원딜한테 W를 박으러 가다가 못 박고 죽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동 속도 증가를 시켜주는 요우무가 좋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우무를 가요 어, 액티브 효과가 굉장히 좋다 네 판테온 W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네. 이동 속도가 빨라야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오, 오 신전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해 어 지금 또 궁 핑 직접 와 그렇죠 우르고시 또 이렇게 탑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궁으로 또 이니시를 열면 4대5가 돼버려요 예 그만큼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르고시 내려오네요 라인 밀고 이때는 그냥 안 싸우면 돼요 네. 저는 밀고 아, 무슨 공식을 보는 것 같아요 공식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강하죠 지금 심장추적자가 선마스터이기 때문에 벌써 5레벨이고 원거리 미니언 한 방에 죽었잖아요 네. 네 라인 클리어가 이렇게 빨라서 중반에 운영을 하기가 좋아요 이 선마를 하면 이때부터 판테온이 엄청 센 거거든요 네 이때부터 원딜은 보통 원콤에 잡아요 와 원콤 어 너무나 매력적인 단어네요 원콤이라 그래도 미드에 자 당장 두 명이 보이고 탑에 오르고 왔습니다 전령전 탑에 썼어요 그냥 자, 헤딩 한 번 하면 거의 밀리겠죠? 네 그대로 파괴됩니다 자 킬 스코어도 리드하고 있고 타워 스코어도 리드하고 있어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판테온 장인다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예. 이후에 스노볼 어떻게 굴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좀 수비적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스노볼을 더 굴릴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그 한 포탑에 모여가지고 압박을 하다가 그 저는 사이드를 밀다가 우르고시 사이드에 보이면 다이브로 가는 것도 좋아요 아 싸움이 열렸네요 어 한타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네, 아군한테 합류는 무조건 빠르게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아군 근처에 타고 합류 어, 네, 친구들이 좀 많이 쓰러졌거든요 네. 아 방패 너무 잘 찍었어요 너무 잘 찍었어요 와 깔끔 만점 와 미신 와드 타고 야 아이고 저거에 쓰러지네요 이렇게 팀이 물린 상황에서의 한타는 팀 쪽에다가 궁을 써서 예, 이렇게 하면은 팀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팀을 무는 애들을 같이 때리는 식으로 한타를 하면은 보통 이게 중간에 먼저 이니시를 걸 때는 상대의 뒤쪽에 궁을 쓰고 아군이 물렸을 때는 아군 쪽에 궁을 쓰는 예 그렇게 하면 딱 맞아요 오 깔끔하네요 결국 이번 한타로 확실하게 이득을 보았죠 네 그다음 판테온으로 스플릿 푸시는 하나요? 예, 이렇게 스플릿 푸시를 계속 하면서 궁으로만 합류를 하는 게 판테온의 정석 플레이. 궁이 없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한타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타가 끝난 다음에 다 정비를 하거나 죽은 상황이라서 사이드를 이런 상황에선 다 밀어놓고서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사이드를 밀고 집에 가고. 예, 그래야 이득이 극대화가 돼요. 네. 항상 그 라인을 상대 타워에 박아놓게 한 다음에 집을 가는 게 이득이 가장 극대화가 돼요 그리고 질문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예. 카사린을 자주 하는데 판테온으로 만나면 답이 없더라고요
판테온의 시선으로서 어떤 카사딘이 싫으신가요? 하고 질문이 왔네요. 카사딘은 초반에 엄청 쉬운 챔인데 근데 후반 가면은 판테온이 카사딘한테 엄청 그냥 녹아요. 그래서 버티기가 어렵다. 초반에 끝내야 돼. 카사딘 상대로는 초반에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갈료가 뒤에서 와요. 갈료가 뒤에서 와요. 사용 경고 추가 딜 마무리가 안 됐죠? 됐어요. 됐어요. 드레이브 살았어. 드레이브. 아 이건 한타를 좀 못했네요. 자, 그동안 계속 리드를 봤었는데 이번에 좀 꼬였습니다. 조금 크게 꼬였죠. 네. 생각보다 크게. 자, 살기 위한 궁극기. 리신이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테온이 궁으로 한타를 합류하면서 싸우는 상황은 좋은데 네. 이렇게 궁이 없을 때 걸어서 한타를 하는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타를 이기기가 궁이 있을 때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럼 이럴 때는 좀 가능하다면 싸움을 회피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나요? 예, 가능하다면 싸움을 회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채팅창에 추가 질문이 들어온 게 뭐 갈리오랑 판테온이랑 뭐 플레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판테온이 갈리오에 비해 좋은 이점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갈리오는 AP 데미지고 판테온은 AD 데미지고 그리고 네. 갈리오보다 판테온이 초반에 좀 더 세거든요. 그리고 원딜을 잡는 데미지도 판테온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갈리오에 비해서 이점이라고 한다면 딜. 네, 딜이 좀 더 갈리오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갈리오는 탱에 이점이 있다면 뭐 판테온은 딜에 이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게임 시간이 16분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진행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아, 그러게요. 미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펑하고 터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 경기부터 미션 클리어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 이게 조합이 그럴싸하거든요. 자, 지금은 궁극기가 있는 판테온이에요. 예, 궁극기가 있을 때 이렇게 사이드를 밀면 상대가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이. 예. 그러면 이제 궁으로 다이브 이니시를 열거나 아니면 한타가 열리면 궁 합류를 하거나 그러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드 쪽 지금 우르고시 바텀에 있거든요. 또 핀 찍죠? 네. 네, 이렇게 이런 깝니다. 깝니다. 팀이 다 모여 있을 때는 그냥 열면 돼요. 이렇게. 역시 야, 과감한 인식. 그렇죠. 야, 너무 깔끔한데요? 네. 우르고시 바텀에 있는 때 이렇게 궁으로 열면은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4대 5라서. 이거 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상대 팀 무려 3명을 잡았고 그대로 미드 포탑 쭉쭉 그냥 고속도로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경기 크게 기울었습니다. 네. 채팅창에 와 완전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많은 그림 뭐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어디죠? 지금 아니죠? 스파르타 정혜병. 아 그렇죠. 네. 아까 내가 해보니까 한타 끝나고 말해야 되더라고. 아 한타 끝났는데 이제 거의 안 끝났었나 봐. 계속 뒤쪽을 하시더라고 장님이. 방심은 안 하시는. 자, 이때 물어봐야 돼요. 자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스파르타 정의병 유튜브 유튜브랑 아프리카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파르타 정의병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게임 시간 20분대 지났습니다. 뭐 정비하는 사이에 미드 포탑이 밀리긴 했는데. 예, 이렇게 이득을 한번 보면은 바로 빠지는 게 좋아요. 뇌절을 하지 말고. 전문 용어 나왔군요. 그렇죠. 네. 굉장한 유행을 타고 있는 그 단어. 아, 그렇죠. 예. 예, 이제 또 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텀을 갈게요, 제가. 바텀에 또 우르고시 보이면 이제 팀이 모여 있을 때 그냥 이니시를 4대 5로 열어버리면 또 이득을 보고 발언을 먹고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약간 제가 이제 장인님에 대해 잘 모를 때. 뭐 오늘 방송에서 장인이 만나기 전에는 한태훈 장인이라길래 이런 표현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야 뭐 방송 미치겠다 정상인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조곤조곤 말씀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침착한 판태훈이에요. 예. 좋네요. 뭔가 편안한 느낌.
그러고 보니 판테온의 라인전 카운터랑 게임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카운터는 무엇이 있나요? 라인전으로는 럼블이나 우르곳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운영적으로는 갈리오나 트페가 좀 어렵습니다. 판테온이 4대5 이니시를 열 때 트페나 갈리오도 따라오기 때문에 스플릿도 막을 수 있고 스플릿을 막다가 따라오기 때문에 녹턴도 좀 어렵고 네, 판테온의 이런 운영을 막기가 좋습니다. 그런 챔프들이 만약에 좀 글로벌 궁극기 또는 글로벌 스킬이 있는 챔피언 상대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군요. 네. 네. 자 지금 바로 이쪽 상대가 톡 건드려 맞던 것 같죠? 예 그러네. 아 근데 확실히 이번 세트가 싸움이 많이 나다 보니까 CS가 다 낫네요. 싸움이 제일 중요하죠. 리신 자 지금 궁극기 썼어요. 자 딜러를 잘 몰아야 되는데 녹아버렸죠. 드레이브는 엄청 세게 때리다가 네 달려가 막 커버 해주고 뒤쪽 누블락 이거 좀 제가 성급했네요. 좀. 아무것도 못하고 보는 모습이고 팀원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예, 뒤에다 쓰면 안 되고 제가 말한 대로 팀이 물린 상황이라 앞에다 써야 되는데 팀 쪽에 써야 되는데 제 실수예요. 여파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아유. 아 갑자기 경기 이상해지는데요? 네 한순간에 좀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지금. 근데 가장 먼저 죽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부활했거든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미드 2차 정도면 아직 뭐 게임이 터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너무 희망적인가요? 예, 별로 게임 터진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충분히 역전할 수 있고 예. 킬 스코어도 한 개 앞서고 있고 타워도 동점이고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직. 자 채팅창에서는 미션을 위한 큰 그림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의도치 않았지만 이 상황에 빠르게 순응하시네요. 보통 아니에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네요. 이렇게 바로 만큼 자신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아까 질문이 올라온 건데 순간 이동을 드는 건 어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거든요. 점화가 아니라. 아 근데 판테온은 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점화가 있어야 그 원딜을 원컵 낼 수가 있거든요. 라인전도 좀 더 세지고 그래서 저는 점화를 들어요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판테온이 라인전 단계에서 무섭지 않으면 큰 가치는 없죠. 르블랑 같은 건 이제 점화가 있으면 원콤이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시에 숨어 있다가 르블랑이 오면. 자, 과연 올까요? 르블랑? 자,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안 네, 오는 거 같죠? 여기까지는 안 오네요. 안정적으로 하는군요. 보통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이제 팀원들에게 쓴소리 듣거든요. 자 웨이브 한번 밀고 옆에 자 서로 지금 미드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한가운데 자 앞에 갈리오가 잘 막아주고 포켓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상대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냥 좁게 들어오는 입구에 판테온 대강가 깔리니까 상대가 무왕좌와가 다 죽어버렸어요. 절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거 들어오면 대강가 데미지도 무시 못합니다. 엄청 세요. 그래서 르블랑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르블랑 같은 몸이 약간 암살형 돌진챔 상대로는 판테온이 좋은 게 확정스턴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라가서 드라가스 야 우르곳이 아유 사용 성공. 야 바로 먹었네요 이 게임. 거의 잡았네요. 터졌죠? 네. 와 진짜 잘하신다. 자 그러면서 미션 완수까지 9분 남았습니다 장인님. 생각보다 굉장히 먼데요? 네. 장인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뇌절이라고 하셨죠? 뇌절 플레이 안 나오면 미션 완수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미션보다는 네. 게임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마스터 승격전인데. 네 그렇죠. 채팅창에 다들 궁위치 너무 좋았다. 장인님 너무 잘하신다. 아 좋아요. 그리고 채팅창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뭐죠? 일보판 일단 보고 판테온이란 단어로 아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어 저도 몰라가지고 제가 알던 일보판은 다른 단어거든요. 드래곤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 뭐든지 다 되네요 지금.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어? 어? 아 미드 찍는 거였군요. 이니시에이팅 걸려준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드레이븐이 르블랑 딜을 버티죠. 네 오히려 밀려. 아 르블랑? 오. 와 저 실수 살렸어요. 하지만 우리 곳은 판테온? 아 이거 조싱해를 못 쓰고 그렇네. 라칸 엄청 잘 들어갔어요. 네 한탄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 너무 세요. 야 팀원도 좋네요. 팀이 잘해주네요. 이길 때 바짝 이겨야죠. 네. 자, 어디 루시안 따위가 어 아닌가요? 아닌가요? 와 잘 때렸다. 이러면 결국 한 명 차이네요. 그래도 이득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득이긴 하죠. 바론 먹고 일단은 바로 추가 탑업까지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상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손해긴 할 텐데 마무리를 못 짓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쪽은 판테온이 있다 보니 이니시에이팅 잘 걸 수 있고 보통 이니시에이팅 건다면 무조건 얘를 노려라 이런 게 있나요? 아 이니시에이팅 걸 때는 중반까지는 이제 우르곡 같은 챔프도 잘 놓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점사를 할 수 있는 챔프를 잡는 게 좋고요. 우르곡이 앞에 있어서 우리 팀이 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르곡을 노리는 게 좋은데 이제 후반 가면은 우르곧 같은 챔이 탱템을 두르면 단단해져서 못 잡는단 말이에요. 잘 그럴 땐 그냥 원딜이나 르블랑 같은 몸 약한 챔프들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르블랑이 보니까 지금 방어템이나 그런 존야도 없고 체력템도 없어가지고 판테온이 이제 딜템이 3%가 뽑히면 르블랑도 원컵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반에는 그냥 르블랑 같은 몸 약한 챔프를 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챔피언 노리는 게 제일 좋다. 예, 후반엔 그렇고 중반에는 점사에서 딸 수 있는 챔피언. 어? 이런 각이죠. 근데 이제 원딜이 좀 넓, 딜 넣을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신이 멀리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싸우면 안 돼요. 자 이제 리신이. 송천사. 자 집에 가서 구매해오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빠지라고니 픽을 찍으셨죠? 네, 수호 천사가 있을 때는 그냥 이제 후반에도 이니시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 판테온이 뒷궁을 써서 물고 시작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어그로를 한번 흡수할 수가 있어서. 자, 그러면서 지금 바텀 쪽으로 가시네요. 네, 이렇게 항상 사이드를 돌다가 궁으로 이니시를 하는 식으로 궁으로 합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아요, 판테온은. 자 계속 같은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장인님께서. 이 다음 아이템은 뭐가 있나요? 이제 멜모셔스의 아귀를 가고 보통 저는 스테락의 도전을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럼 겹치잖아요. 아 겹치나요? 아 모르겠는데 데미지도 세고 그리고 탱킹도 잘 돼가지고 좋아요. 효과는 중첩되지만 그래도 뭐 쓸만한 아이템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 1위 왔나요? 아~ 이렇게 사이드를 밀다가 상대가 자르러 올 텐데 이때 안 잘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 향 성공? 자, 슬쩍 각을 봤죠 지금? 방금 진짜 스파르타 전사 같았습니다. 네. 자, 옆으로 슬쩍 돌아요. 이번에 탑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이제 또 사이드를 제가 탑을 또 밀러 가는 거예요. 아, 아까 바론 먹고 살짝 비벼진 게 많이 아쉽네요. 예, 그게 약간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서 미션 완수까지 4분 남았습니다. 아, 물론 시간도 채우고 승리도 가져가야 돼요. 시간만 채웠다고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야죠. 아니, 거의 뭐 폭풍 전야예요, 지금. 굉장히 고요하죠. 그러다가 네. 이제 판테온의 특징이 원래 그렇거든요. 뒤가 없는 챔피언이라서
이니시에이팅해서 성공하면 박살 내는 거고 실패하면 갑자기 지는 거예요. 예, 상대도 근데 다이아 1에서 마스터다 보니까 앞으로 르블랑이나 루시안 같은 챔프들이 안 나오고 우르곤만 앞에 나오네요. 앞에 루시안이나 르블랑이 보이면 그냥 바로 뒷공을 써서 물면 이기는데 근데 우르곤만 앞에 있으면서 잘 안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 각을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니시 각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렇다고 아직 뭐 당장 바론 같은 오브젝트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판테온 지나가니까 블루 주려고 리신이 아, 네. 막 안 먹고 있었는데 우리 장인님은 쿨하게 그냥 갔죠? 원래 저런 블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 판테온은 블루를 먹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자군을 보호하기 위한 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합류는 해야 되니까 나로 왔고요. 오 도발 좋아요, 도발 좋아요. 그리고 갈류가 오히려 위험하죠. 그렇죠. 리신 망했고 리신은 지정이다. 와우 터지고. 아 르블랑 잡았어요. 핑퐁 끝에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남은 누르고 제거하면 되죠. 그렇죠.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자,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야. 아, 뭐 다 쓸어버렸죠. 방금 제가 르블랑만 노렸는데요. 르블랑을 플래시 W로 하고 점화랑 같이 콤보를 넣어서 옹컴을 냈는데 르블랑 같이 좀 몸이 약하고 암살형인 챔프들 상대로 그런 챔프들을 마크하는 게 좋습니다. 루시아는 이제 수은도 나왔고 그리고 보통 원딜은 뒷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물기가 어렵거든요. 서포터가 지키기도 하고 근데 암살자 챔프들은 이제 원컵 내기는 쉬운 건 똑같은데 네. 들어오는 챔프들이라서 물기도 쉽고 그래서 르블랑을 잡기만 하면 이제 이길 것 같아서. 아 지제 2분 남기고 미션 실패. 아 아쉽게 됐네요. 네. 아, 아쉽네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2분 뒤엔 게임 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경기 마무리. 마스터 승격전 1승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미션 정말 잘했네요. 아 이 미션이 아 이건 버스 받았네요. 드레이븐이 딜량 최고로 많이 넣었네요. 아 근데 장인님도 하신 게 워낙에 많아서 맞아요. 운영적으로 거의 완벽한 플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간 본능적으로 네, 이런 그렇죠.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판수가 1000판이 넘는 거죠. 아, 인정합니다. 예 네. 원래 자동으로 눌러요. 자 판테온 장인 스파르타 정예병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 정말 잘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칭찬에 약하시군요. 아, 뭐 훈훈하네요. 자, 2, 3부도 승리하면서 오늘 장인어른 마지막을 마스터로 지어주실 수 있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